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 뭐 만나자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했던 이은주 의원, 이은주 전 의원입니다. 이 국민의힘에 탈당해서 금방 민주당으로 갈 것 같으니, 자, 민주당 안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 이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관해서, 자, 이렇게 이 패권주의다, 이 친문 패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운동권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던 그 인물이고, 지금 여기 운동권 중심이 되어 있는 문재인 쪽에서는 오히려 이 이은주가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은주 안 된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되어버린 이은주, 또다시 반성문, 사과문 비슷한 글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달라진 태도, 뭐 이걸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면 배지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비루하게 또는 비겁하게 행동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삭발을 하면서까지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거기에 패권주의에 대해서 격렬 저항을 했다고 하면서 이른바 보수의 잔다르크라고 불리면서 여전사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이은주가 최근에 들어서는 완전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수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이 야 패널로 활동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또 4년을 그냥 보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간힘을 써서 배지를 달려고 지금 민주당에 영입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SNS 글을 올린 거 보면 힘들 때마다 탈당을 말리던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난다. 나중에 또 거기 가서 내부 저격을 하면 또 힘들 때마다 보수당에서 자기를 말렸던 보수당 당원들이 생각난다. 그렇게 또 글을 쓸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치를 한 10년 해보니까 정치가 사람이 하는가라는 생각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처음부터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본인이 과거에 대기업 임원 출신이다, 뭐 테크노크라트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안철수가 큰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신기루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자, 안철수가 다음 대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거기 쏙 옮겨가지고 안철수에 붙으면 또 뭔가 하나 자리를 줄 것 같아. 그래서 이은주는 철저하게 자기 개인을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어쨌든 지금 공천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더 반성문, 사과문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적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은주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걸 10년 정도 하고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논리적 설득과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 간의 도리와 관계,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깨달을 필요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본인 말대로 사람 간의 도리와 관계, 신뢰, 자, 이게 중요하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가려고 온갖 지금 이 신뢰를 다 깨고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이런 태도부터가 자가당착적이다. 자가당착. 그러니까 여기 깼다가 저기 깼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걸 보면 정말 신뢰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는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은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 7년 전에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떠났다. 안철수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였다. 글로벌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저는 정치가 참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새로운 정치를 늘상 꿈꿔왔던 저는 안철수 현상이 한국 정치를 바꿀 거라고 기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치가 힘들었다가 아니라 권력욕이 강해가지고 정치에 들어왔는데 자기에게 가장 쉽게 권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는 안철수 같아서 그렇게 가나놓고 지금 와서 이런 변명을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는 당내 개파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라 비문 세력들은 종종 모여 당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색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운동권 X세대이자 자,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중도 우파 외연 확장을 위해 영입된 저는 당시 줄이었던 당내 운동권 라인과 정서적으로 거래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쓰는 용어도 보면은 참 여기 이은주의 속셈이 보이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비운동권 X세대. 자, 비운동권. 지금은 자, 여기 운동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 공격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비운동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또 X세대.
X세대라고 하니까 이제 한동훈도 73년생 한동훈 X세대라고 하니까 거기에 편성해갖고 자기도 그러한 신세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운동권 X세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 한동훈이 언제 이 머리 깎고 삭발하고 막 그랬고 극혐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을까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중도 우파 외연 확장을 위해서 영입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내 운동권과는 정서적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권보다 더 열심히 자 머리 깎고 막 고함 지르고 했던 게 연주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 연주라고 하는 사람은 보면 너무나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손바닥을 뒤집어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은 당내 비운동권 의원들 테크노크라트 사이에서 안철수 현상은 금방 확산이 됐는데 물론 나중에는 신기루로 끝났지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기루로 끝났지만 그러니까 비운동권 테크노크라트 요걸 강조해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 연주는 민주당에 있을 때는 굉장하게 보수를 공격했고 또 보수당에 들어왔을 때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야말로 입장만 바뀌면 완전히 태도를 180도 표면해버리는 그런 태도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테크노크라트 그러니까 기술 관료 뭐 이런 거 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포장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연주를 이렇게 자기 주장처럼 받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연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든 인재 영입이 되자마자 전재희 장관이라는 거물을 이긴 젊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는 대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재희 광명에서 전재희 전 한나라당 의원을 이겼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이상과 꿈, 의원들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와 애정을 저버리고 탈당한 것이었으니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의 실망을 많이 컸다. 그들을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상과 꿈보다는 개인의 욕심 이게 맞는 것 같고 의원들 간의 갈등 때문 의원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자 이걸 의원들 간의 갈등이라고 핑계를 대 가지고 또 당 탓을 하고 있다. 그때 당시도 이 민주당 탓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전날 밤까지 밤늦게까지 저를 말렸다. 이후에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저는 그들이 생각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저는 그들이 생각났다. 왜 광야였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따뜻한 곳만 양지만 골라가 간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본인이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가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자기가 가장 강력하게 이 민주당 우위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고 또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현주는 당선되는 곳에 앞으로 출세 길이 열리는 곳에 실세가 있는 사람들 곁에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엎으려니 하면서 참으로 미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미안하다는 걸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탈당해서 미안해. 내가 공격해서 미안해. 내가 친문 세력들, 문재인 정권 또는 문재인 당을 공격해서 민주당을 공격해서 미안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에 과거 가까이 지냈던 고문님들이 몇 오시는데 자,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절로 눈물이 났다. 마치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듯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안하다 그러면서 눈물이 난다. 아주 감상적인 이 코드로 지금 민주당을 지금 호소 민주당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날 기대하고 사랑해준 당원들에게 항상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넓고 깊은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더 필요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현주 본인 개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 공격 저기 공격하지 말고 지리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양지를 찾아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좀 꾸준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은주가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아주 조급해 가지고 민주당에 지금 구애를 보내고 있는 같습니다. 자, 그리 빨리 이걸 글을 올리고 그래서 이걸 명분으로 해 가지고 빨리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보면은 참 이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정치인들은 배지 앞에서는 뭘 해라도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